클래시 로얄. 네, 스타크래프트 투어 스타리그 2016 시즌 투어 8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매치에서는 박영호 선수가 전태영 선수를 잡고 바로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면서 좀 화장실도 다녀오고 하면서 이제 여기 팬분들 많이 봤는데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테란 진영에서는 진짜 그 비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스타리그에서 이번 시즌 동안만큼은 테란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 의외로 테란이 힘을 못 쓰는 경기가 종종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전태양일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을 텐데 전태양 선수의 탈락은 그만큼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박영호 선수가 올라오면서 4강 먼저 이름을 올렸고요. 이제 다음 두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또 스타리그에 언제나 또 수많은 팬분들과 함께하는 뭐 소통 방송 또 이제 상품 이벤트 방송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 이영경 아나운서가 자세히 알려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고 오시죠. 네, 최고의 스타리그를 가리는 꿈의 무대 스타리그 2016 시즌2 어느덧 리그 중반부를 훌쩍 넘어서 4강 진출자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역시 실시간 이벤트와 함께합니다.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e스포츠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경기를 치르는 두 명의 선수와 역시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을 살펴보면요. NED812님께서는 박명우 선수의 4강 진출을 축하하는 댓글을 올려주셨고요. 또 EOSTJ1106님께서는 오늘 8강 첫 번째 날의 라인업 누가 올라갈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이런 댓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라이브 게시물에 댓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잠시 후에 인터뷰에서 질문 소개와 함께 추첨을 통해 선수들의 포토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도 역시 여러분의 많은 소통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스타리그 2016 시즌2 8강 두 번째 경기 함께 만나보시죠. SK텔레콤의 프로토스 에이스죠. 그냥 실력이 되게 라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승승으로 이기고 있었던 경기를 4대1로 역전했거든요. 그때 기억을 떠올리기 싫어요. 2015 시즌2 4강전 두 번째 김도우와 김대원의 경기. 양선수 모두 돌진이니까 끝이 나고 공격 사이즈가 보니까 이게 뛰는 사이즈거든요. 거실 차이 있나요? 아, 직접 관수와 거실 차이가 나죠. 1년이든 8년이든 간에 모든 게이머에게는 결승은 간절한 거예요. 4강에서 만나서 중요할 때 만나서 이겨봤기 때문에 뭐 그땐 그때고 지금 지금이니까 최근에는 좀 더 많이 졌지만 이번에도 준비만 잘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우 형하고 게임을 하면은 늘 좀 도우 형이 준비를 좀 잘해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안 좋게 출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경기를 보면 좀 뭔가 쉽게 잘 이기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빌드를 하는 편이어서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나한테 약하다는 거. 약간 다전제를 할 때 한짝이가 약간 부족하다였나. 당연히 중반 이후 운영은 제가 훨씬 낫죠. 멘탈이 약간은 약하지 않나, 가전지에서는. 그 멘탈을 잘 공략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우 형, 작년 시즌2 때는 내가 형한테 졌었잖아. 이번에 내가 이기고 올라갈게. 블리츠컴 또 확정됐는데, 대여비는. 잘 잘해줘. 내가 올라갈게. 네, 다시 시작되는 두 번째 통시사 매치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셨다시피 작년 스타리그 우승할 때 김도우 선수가 우승할 때 김대엽을 또 4강에서 이기고 우승한 또 저력이 있거든요. 네.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도우 선수도 이제 김대엽 선수를 슬슬 자극을 하고 김대엽 선수 역시 김도우 선수를 자극하는 모습까지도 이 보이지 않는 신경전까지 시작됐고요. 또 둘의 친분은 또 상당합니다. 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김대엽 선수가 작년에 뭐 4강에서 졌다고는 하지만 그때 김대엽과 지금의 김대엽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의 김대엽 선수는 거의 뭐 프로토스의 거의 넘버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선수들이 다 잘한다고 인정을 하고 뭐 그만큼 김대엽 선수의 실력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보여줘야 돼요. 김도우 선수를 과연 넘을 수 있을까? 과연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근데 김도우 선수도 그렇게 만만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판짜기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6강전에서는 고전을 했지만 그래도 김도우 선수고
지금 양 선수가 이제 채팅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좀 보고 계십니다. 김대혁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또 한 명의 프로토스, 왕자를 되찾기 위해 도전하는 SK텔레콤의 김도호 선수입니다. 네, 유독 시즌2의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2014 GSL 시즌2 코데스 우승. 그러네요. 그 다음에 2015 스레드 스타리그 시즌2 우승. 지금도 시즌2입니다. 또 시즌2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의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선수의 또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통신사 매치이기 때문에 많은 의미 또한 부여가 됩니다. 김도호 선수도 마지막까지 집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동등한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리그에서는 김도호 선수가 보다 더 커리어도 우위고, 그렇죠. 프로리그는 김대엽이 조금 더 잘하는데 네. 이곳은 스타리그, 케이리그가 우승했던 리그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김대엽 선수가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토스인 건 맞지만 김도호에게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즌 2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두 선수가 함께 전장 선택을 마쳤습니다. 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박영호 선수가 이제 전태양 선수를 상대했을 때 맵을 굉장히 잘 짜왔었거든요. 처음 시작되는 게 바로 뉴 게티스버그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네, 일단 김도호 선수는 첫 번째 신맵을 골랐는데 일단 채택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일단 노리는 노림수는 일단 하나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약간 기분이 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김대엽 선수와 김도호 선수의 경기, 이번에는 어떤 선수가 또 4강에 올라가게 될지 두 선수의 모습도 한 화면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입니다. 김대엽 대 김도호 선수의 경기, 첫 번째 선전은 뉴게티스버그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폭포전, 동족전, 그리고 자존심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선수의 대결 준비 마쳤습니다. 경기 바로 시작합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매치입니다. 첫 번째 전장은 뉴게티스버그 5시 미션 빨간색 프로토스 김대엽 선수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선수입니다. 7시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김도호 선수입니다. 어느새 양 선수 얼굴에 장난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채팅을 통해서 한 번만 봐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봐주는 건 없습니다. 개인 리그에서 또 이번 시즌2에서 4강에 올라가기 위한 두 선수의 대결이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김대엽 선수는 또 전태양 선수의 복수라면 내 복수라고 할 수 있겠죠. 내 그렇죠. 복수를 또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뭐 자신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경기 들어와서는 두 선수 다 네, 진지한 모습이죠. 네. 아무래도 김대엽 선수는 자신이 개인리그, 그러니까 스타리그 내에서만큼은 뭐 4강도 여러 번 갔었고 결승도 한 번 갔었고 김도호 선수는 우승을 했지만 김대엽 선수는 우승 빼고 다 해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또 상대가 김도호고 예. 뭔가 김대엽 입장에선 기분이 영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김도호는 한 번 활약할 때 우승까지 찍었지만 김대엽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때 결국엔 잡혔으니까. 네. 크로스 파이널 우승 물론 좋습니다. 근데 진정 프리미어 우승을 원한다면 스타리그를 우승을 해줘야 김대엽 선수도 그동안의 한을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김도호 선수를 잡고 김대엽 선수가 올라가면 그 의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일단 김도호 선수는 입구를 막아줬기 때문에 모선액을 달릴 수 있는 건 김도호 선수입니다. 네, 7시 김도호. 이런 식의 한 템포 빠른 연결체를 김유진 선수가 3라운드 결승에서 한번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 네. 확실히 그 빌드가 좋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이번 맵은 역시 얼어붙은 상황보다는 조금 더 러쉬거리가 있긴 하지만 양 선수 모두가 거의 비슷한 빌드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연결체죠. 예. 와, 게다가 모선액 네, 경로까지 네. 완벽히 똑같아요. 근데 오다가 한번 멈췄어요. 저기 김대엽 선수는 멈췄고요. 네, 사실 근데 김도호 선수는 입구를 막아줬기 때문에 사도의 경로를 안 봐도 되거든요. 입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그냥 뭐 안전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보는 쪽에서 기분이 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김도호 선수가요. 네.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빌드다 라는 것만 알게 되면 보다 더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상대방의 타이밍을 재는 데 있어서 수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사소한 거잖아요. 입구를 막고 입구를 안 막고. 근데 이게 지금 경기를 굉장히 크게 만드는 게 일단 앞마당을 먼저 봤기 때문에 김도호 선수는 뭐 굉장히 편한 게 뭐 불사조를 찍을까 예언자를 찍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 이것까지 확인하게 된다면 어 욕심 체제를 봤어요. 나왔어요. 썼어요. 네, 이러면 예언자가 싶었거든요. 네, 이러면 예언자를 찍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김도우 하면 예언자. 네. 네. 예언자 하면 또 김도우죠. 김도우의 예언자는 또 다르고요. 네. 자, 상대방의 종족을 가리지 않고 예언자를 가장 선호하기도 하고 아마 이 유닛을 뽑았을 때 승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그 정도로 항상 임팩트가 있는 모습을 저 예언자가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 예언자가 이제 곧 나옵니다. 김도호 선수는 보고 김대엽 선수는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오, 게다가 사도까지 이렇게 내기까지 찍어주는 걸 보니까 한번 양방향 견제를 가려고 하는데 일단 수비 변경은 굉장히 좋아요. 김대엽 네. 선수가. 사각지대가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본진 쪽에. 근데 뭐 병력이 하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가 깊숙이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전부 다 앞마당으로 가네요. 자, 예언자의 경로가 앞마당 쪽입니다. 네. 근데 추적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약간 무리가 될 수가. 이거 왜? 자, 그냥 들어갔어요. 자, 이런 본진 쪽을 잡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근데 네, 예언자까지 잡고 너무 쉽게 잡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대엽 선수는 곧 전멸이 완성되기 때문에 압박을 또 심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김도호 선수가. 네. 지금의 사도가 이제 그림자만 던지고 그냥 취소를 했으면 어쨌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자체가 다 잡혔어요. 이건 그냥 연습할 때 김도호 선수가 이런 식의 찌르기를 했을 때 성공률이 높았나 봐요. 네. 그래서 김대엽 선수의 수비력은 생각하지 않고 좋은 기억만 있었기 때문에 던져본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깔끔히 막았죠. 네, 김대엽 선수가 유닛을 안 쉬고 계속 뽑아줬던 게 굉장히 좋게 작용을 했고요. 자, 김대호 선수의 예언자 두기입니다. 틈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추적자가 많고요. 이제 전멸이 완성됩니다. 네, 뭐 결국에는 예언자는 살아있기 때문에 쉽사리 김대엽 선수가 트리플을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김도호 선수는 상대방의 전멸이 곧 끝날 것을 알아서 트리플보다는 병력을 지어 짜내고 있거든요. 이게 김도호 선수의 색깔이기도 해요. 멀티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이기기보다는 오히려 트리플 타이밍을 조금 늦게 가져가되 보다 더 많은 병력을 선호하는 선수라서 이거 예언자! 자 욕심냈다가 자 일단 하나 잡혔습니다. 또 하나의 체력은 많지 않습니다. 선 관분 플레이는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예언자가 잡혀버리게 되면 오히려 전멸이 끝난 쪽에서 압박이 한 번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분을 많이 올린 게 김대엽 선수예요. 이미 추적자의 소비도 많지 않고 또 추적자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가운데 여기에 관분까지 이제 열리는 게 무려 지금 9개 열리나요? 한 6개부터 네. 한 번에 또 열립니다. 네, 그리고 요새 풀포전 추세가 사도 싸움이잖아요. 근데 사도에 별로 강하지 않는 불멸자를 찍어줘야 되는 게 김도우 선수예요. 왜냐하면 김대엽 선수가 전멸 추적자 태클을 먼저 탔기 때문에 좀 의미 없는 불멸자 생산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저건 나중에 사도 싸움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도를 어느 정도 잘 잡아줄 수 있을 만한 집정관을 일찌감치 보유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안쪽에 들어가서 이제 보는 김대엽 선수의 관측선입니다. 상대방이 우주관문을 일찌감치 올렸기 때문에 폭풍까지 눌러서 고위기사 드랍을 하기에는 조금 꺼림직할 수 있거든요. 네. 발각당하게 되었을 때는 지금 완성이 됩니다. 기사단 기록 보관소. 네, 그리고 지금 김도호 선수는 기사단 기록 보관소가 없죠, 아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이게 집정관이 쌓이게 되면 더 불리해져요. 김도호 선수는. 네. 그 초반에 사도가 잡히면서 김대엽 선수는 본인이 원하는 관문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건 다 쟀어요. 그리고 네. 고위기사까지 다 충원을 해뒀습니다. 집정관이 있으니까 어차피 가서 분광기로 한 번 더 고위기사를 소환해주고 집정관이 한 3기 정도가 됐을 때 네. 상대방의 사도를 무력화시키면서 오히려 트리플을 깰 수 있다라는 계산이 좀 선 것 같네요. 자 이제 갑니다. 12시 쪽. 네, 근데 지금 집정관이 아예 한 기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이고 맞습니다. 김대혁 선수는 그냥 트리플 연결체만 한번 취소만 시켜준 다음에 빼게 되더라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예. 그래서 반드시 김도훈은 이점 멸치를 지켜야 돼요. 자, 지켜내는 자와 뚫어내는 자. 지금 역장 사도의 개체 숫자 맞습니다. 예. 사도의 숫자 일단 많기는 한데 네, 집정관도 일단 잘 잡아냈고요. 자, 뒤쪽에는 다시 한번 집정관이 아래쪽에 공격하고 있고요. 불멸자 커트! 불멸자 3만원이고 추적자! 아, 집정관의 힘으로 또 밀어냅니다. 김대엽! 자, 정지장 소음을 일단 잘 가리긴 했거든요.
일단 예언자를 통해서 한번 막아내는 분위기긴 해요. 예. 어, 그러면서 견제? 자, 견제 들어갔고. 7킬? 탑사정, 예. 어차피 양쪽 다 가난한 상황이라서 일꾼 4, 5개 차이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정멋을 지키는 거죠. 승부처는 여기 트리플 연결체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싸움이 되겠네요. 와, 태워서! 자, 플리는 타이밍에 태어나릅니다. 네. 방금 저 사도 내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못 밀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양상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럼요. 다시 한번 소환. 자, 사도 한번 총알해 줬습니다. 집전간 한 개, 불멸자 하나로 또 나뉘는 병력들. 거기다가 파수기의 존재 또한 무시할 수가 없죠. 소환패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네. 차원문 관계. 에너지는 많이 없네요. 그리고 불멸자 한 기보다 집정관 한 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은근히 추적자의 저 네 데미지 딜링이 생각보다 잘 들어가기 때문에 자 순간적으로 예언자 커트! 하지만 실패합니다. 자, 제일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어 지금 멈춰서 올라왔어요. 자 집정관! 자 집정관이 끊기면 일단 추적자는 자유로워지고요. 네 어떻게든 예언자까지 동원해서 막아보려고 하긴 하는데 집정관이 집정관이! 자 불멸자가 잡혔고 네. 집정관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자, 병력 아 뚫리겠는데요? 저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김동우. 자, 과충전이 도움으로 막아야 되는데요. 과충전도 아, 없어요. 자, 김대현 들어갑니다. 김대현. 자, 그대로 들어가고. 자, 김동우 선수 사도 옵니다만은 병력 자체 추적자도 많습니다. 와, 아, 자, 김대현 선수가 타이밍을 굉장히 아, 너무 잘 잡았어요. 네. 네. 그 집정관의 존재가 가장 크게 도움이 됐네요 이번 판에서.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고위기사 집정관의 변환, 그다음 공격. 자, 불멸자 쓰러지고 나서는. 그대로 이제 김대현 선수 추적자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네, 9시는 멀티가 날아가고 이 지역에 잡히는 일꾼 하나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유리한 김대엽이에요. 그리고 견제를 막아내면서 병력 다시 한번 갈머리 김대엽. 자, 이 멀티를 지킬 만한 병력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트리플 연결체를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고 앞마당까지 올라와서 뚫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충원하고 올라간다면 김동우 선수 맞이하는 게 입장이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김대우 선수 무리를 하지 않는 게 자신은 3시 멀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굳이 무리를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아 네. 그래도 견적 나왔어요. 그냥 네, 나가죠. 자, 태어나르면서 집전가 안쪽으로 자, 일부러 뒤쪽에 내려서 자, 천천히 들어와서 내립니다. 아, 추가 소환까지 깔끔하네요, 김대우. 사도 많습니다. 김동우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병력 없어요. 김대우. 네, 집전가를 선택해 준 게 아, 자, 지지. 자, 김대엽 선수의 공격 1승 챙깁니다. 네, 확실히 처음에 김동우 선수의 그 무리한 공격으로 인해서 경기가 이렇게 좀 기울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최근 메타 다스의 사도를 갖춰주면서 타이밍을 잡는 그 메타의 맞춤은 빠른 기사단 기록 보완소 이후에 집정관을 섞어주는 거 확실한 연구가 됐습니다. 물론 불멸자가 거리를 재면서 공격하는 건 좋습니다만 집정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사도 또한 붙지 못했던 단점. 고스란히 계산한 김대엽 선수가 먼저 1승을 차곡차곡 챙기게 되네요. 네, 사실 초반에 네, 입구를 막아주냐 안 막아주냐에 따라서 지금 네, 김도호 선수가 굉장히 좋게 시작을 했었는데 네. 김대엽 선수가 또 수비력이 역시 김대엽 선수의 장점인 수비력이 또 나오면서 네. 또 경기를 이렇게 쉽게 가져오게 되네요. 그리고 앞서 고인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연습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뒀을지 몰라도 이 상대가 이제 수비력에 있어서 김대엽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전략을 한 번쯤 선보이기는 해야겠고 그렇죠. 이만한 세트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김대엽 선수가 진짜 노련하게도 병력을 쉬지 않고 찍었다라는 거 요즘 토스들이 물론 병력을 쉬지 않고 찍어주는 게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병력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짜내면서 공격 집전관까지 가세하면서 확실하게 승리를 챙겼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마무리 지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전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